많은 분들이 구미호 하면은 그냥 기존의 단판으로 제작되어 있는 구미호를 많이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저희 드라마는 뭐 다 설명드려서 아시겠지만 일단 구미호에게 10년 된 딸이 있다는 특별한 설정이 있어서 예전에 구미호하고는 좀 많은 다른 내용이고요. 뭐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 예전의 구미호는 다 잊어주시고 새롭게 구미호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실하게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화제가 될지 모르고 찍었고요. 노출이라고 하기까지는 좀 제가 민망스럽고 그냥 어깨선에서 약간 가슴 이쪽 선까지 나오는 거라서 그렇게 생각보다 야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 대본상에 문구가 선녀가 따로 없다라는 문구가 있어가지고 감독님께서 그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시느냐 상에다가 장미꽃을 뿌려주셔서 네. 연출을 하신 것 같아요. 정치적인 이야기도 있고 사람들 사이의 사랑이나 부녀 간의 사랑, 모녀 간의 사랑 또 질투 뭐 대단히 많은 이야기들이 입체적으로 이렇게 붙어있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이제 그 이야기에서 구미호와는 사랑을 하고 이 딸과는 뭐 부성애를 나누고 어떤 감정들의 가운데에서 연결을 해주는 사람의 역할입니다. 예. 아, 네. 저는 구미호 여원의 의견에서 예쁜 하은정언니, 구미호 역할을 맡은 언니, 딸 역할을 맡고 있는 김유정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애기 구미호란 역할이 색다르고 신기하고 좋은 경험으로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연희의 간에 필요하는 악역 그리고 병치레가 잦은 투옥 역할을 맡았습니다. 저는 구미호에서 양부인이라는 역할을 맡았는데요. 양부인 같은 경우에도 정말 하나밖에 없는 무난동녀 외동딸이에요. 근데 죽을 병에 걸려서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현숙한 여인에도 불구하고 딸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을 만 그리고 어떤 악역이라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조용감이라는 역할을 맡았고요. 여기 있는 등장인물들이 나오는 그 마을의 수영이고요. 윤두수와 끊임없이 대립을 하는 좀 정치적인 인물입니다. 재력도 권력도 없는 선한 것이 정말로 어떤 여인을 위해서 온몸을 바쳐요. 네, 그래서 뭐 항상 맞고요. 항상 광에 갇혀 있고 그러는데